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정자 연북정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북녘북이죠. 북쪽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자니까 여기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앉아서 임금의 어떤 소식을 기다린 그런 장소가 됩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이 제주도에 한번 가는 거는 어쩌면 목숨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귀향사리를 많이 갔습니다.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도 여기 제주도에서 오히려 글을 쓰고 하면서 명필이 되었죠. 이 연북정의 이야기를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는 시인 정호승 시인이 시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이슬 같이 기다리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침 이슬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의지적인 그런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북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북정은 제주도 조천에 있는 정자입니다. 조천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으로 부임하는 지방관이나 유배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특히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연북정에서 한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북쪽의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양의 소식을 기다리는 곳, 연북정을 소재로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노래한 시가 바로 정호승 시인의 연북정인데요. 연북정에 간 시인은 북녘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통통배 한 척을 바라보다가, 임금의 소식을 기다리다.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연북정입니다. 화자는 기다림 역시 사랑의 한 부분이기에 쓸쓸할지라도 기다림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으로 인해 인간과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순간이 제일 아름다울지도 모르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다 여기로 오라. 내 책상 다리를 하고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가끔은 소맷자락 긴 손을 이마에 대고 하마 그대 오시는가 북녘 하늘 바다만 바라보나 보나니 오늘은 새벽부터 야인 통통배 한척 지나가노라. 새벽별 한두 점 떨어지면서 슬쩍슬쩍 내 어깨를 치고 가노라. 오늘 또저 멀리 큰 섬이 작은 섬에 가려 있어 안타까우나 기다리면 임께서 부르신다기에 기다리면 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기에 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나니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대의 사랑도 일생에 한 번쯤은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갖게 되기를.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다 여기로 오라.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사랑을 잃은 사람들로 볼수 있겠죠. 여기는 바로 연북정입니다. 네, 책상 다리를 하고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어떤 모습입니까? 책상 다리, 양반 다리 하기 쉽지 않죠.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선비의 어떤 기품이 느껴집니까? 선비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소맷자락 긴 손을 이마에 대고, 이 부분도 도포를 입은 선비의 모습이죠. 선비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마, 그대 오시는가 북녘 하늘 바다만 바라보나니, 하마는 어찌하면 또는 행여나, 어찌하면 행여나, 그대는 기다림의 대상 바로 임이죠. 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새벽부터 야인 통통배 한척 지나가노라. 바다에는 작은 배가 한 척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별 한두 점 떨어지면서 슬쩍슬쩍 내 어깨를 치고 가노라. 자, 새벽별 한두 점, 지금 새벽에 가서 기다리는 모습이죠. 내 어깨를 기다리는 자를 뜻합니다. 정자 옆을 지나가는 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지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아침 이슬처럼 기다린다고 나옵니다. 그 연북성 지붕의 아침 이슬이니까 그 위에 별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자 옆을 지나가는 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오늘도 저 멀리 큰 섬이 작은 섬에 가려 있어 안타까우나. 뭐 통통배가 지나가는데 저 멀리는 큰 섬이 작은 섬 때문에 안 보이죠. 이거는 뭐 섬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해설한다면은 임금이 다른 사람들이 가려서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보죠. 기다리면 임께서 부르신다기에. 기다리면 임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신다기에. 자, 요 부분을 일단 보면 기다리면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임이 또 바다 위로 걸어온다. 이건 과장법이죠. 또이 부분은 또 점층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임께서 부르신다기에. 기다리면 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기에 감정이 더 고조가 되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임과 재해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나니. 자, 이 아침 이슬은 바로 임을 향한 화자의 모습이죠. 그 앞에서 이제 연북정 지붕에 아침 이슬 곁을 스치는 새벽별이 지나간다라고 그런 표현도 있었죠. 자, 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자, 이미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올 것을 확실하면서 연복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다음 봅시다.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마치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서리법이죠. 이건 바로 기다림의 자세, 뭐 어쩌면 긍정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죠. 그대의 사랑도 일생에 한 번쯤은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갖게 되기를. 자, 이 기다리면서의 그 마음을 오히려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했죠. 자,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운 순간, 바로 임과의 사랑. 자, 지금 임과 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회라고 할수 있겠죠. 자,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이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죠.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예상적이고, 예상적은 마음이 좀 슬픔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각적이다. 감각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특징은 정자, 연북정을 소재로 하여 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었습니다. 과장법, 비유법, 서리법을 활용하여 기다림이 사랑임을 드러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죠. 자,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자, 창작 동기는 뭘까요? 자, 제주도의 연북정에 담긴 사연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아마 지었을 겁니다. 화자를 비유한 대상은, 예, 아침 이슬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따뜻한 시인인 정호승 시인의 연북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따뜻한 시도 또 많이 읽어보는 것,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학교 생활, 또 고등학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연북정이었습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